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먼저 트위터 소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규 캐릭터 출시에 대한 트위터 소식인데요. 지금 7월 22일에 네, 다양한 떡밥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22일에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일단 트위터 소식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바로 트위터 소식이고요. 7월 22일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 바운티 스킬 러버러버 자이언트 투파리 러버러버 엘리컨 엘리펀트건 요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엘리펀트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루피 타로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 엘리펀트건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엘리펀트건 기술이 사실은 여러분 뭐 스탬피드 루피 경험해 보셨겠지만 스탬피드 루피 이 스킬이 엘리펀트건이거든요. 전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루피 타로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네, 아무튼 내용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피스 바운티 러쉬에서 일단은 루피 타로, 와노쿠니 루피죠. 와노쿠니 루피가 곧 출시될 것 같다. 요거는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보면 돈키호테 해적 보스 배틀 헬드 인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메달에 대한 부분인데, 그리고 120개의 다이아몬드 CP0 메달이 나온다는 것 같고요. CP0 메달 이벤트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120개 잠깐만 요거 봐. 애니버셔리 베네피츠 서치해줘 찬스 투 리시브업 2 요거 120 레인보우 다이아몬드. 내가 봤을 때는요 요거 또 이거 뽑기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 120개로 뭐 확정 뽑기 하나 스텝업 뽑기 나온다는 건가? 아니면 준다는 건가? 그치? 120개 다이아 미션인 거야. 이거는 그냥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꽁으로 주진 않는 것 같고 요러한 미션이 있는 것 같다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부분으로 좀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이벤트로 주는 거야. 그냥 꽁대로 주진 않을 거야. 자 방금 준 거는 우리 레드의 정보고, 레드가 이런 게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정식 소식 요거 잡지인데 요거 봐 이거라고. 7월 22일날 요게 엘리펀트건인 게 아니고 요거 일스 같아요. 일스 이거 일스 같은데 아무튼 요 스킬이 하나 나올 것이고, 요렇게 루피 타로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7월 22일날 루피 타로가 나옵니다. 근데 칼을 들고 있을까? 칼은 안 들고 있을 것 같지? 그냥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 CP0 스튜시하고 스팬담이네. 스튜시하고 스팬담이고요. 지금 메달 이벤트를 한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120개의 다이아를 이벤트 형태로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시죠? 그래서 7월 22일부터는 우리가 다시 좀 원바로 하는데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와노쿠니 챌린지가 끝나기 때문에, 와노쿠니 챌린지가 끝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도플라밍고 보스 미션으로 해서 여기 드레스로자랩 보이죠? 여기 보면은 피카거든요 요거? 이거 피카예요. 요거 피카인데 요거 요 맵으로 해서 챌린지가 새로운 모드로 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요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7월 22일 그러니까 수요일 루피타로가 출시되고요. 하비 채널에서 괜찮다고 하면 짝수 시간대 정시에 바로 빠르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빠르게 뽑아보도록 하고, 요거 스킬 모습 요거 나왔고, 요거하고 엘리펀트건 아마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챌린지 모드, 자 도플라밍고 보스 미션인 것 같고요. 요 맵은 드레스로자입니다. 드레스로자 로우와 루피와 드레스로자 이제 도플라밍고 로우 루피 도플라밍고가 전투를 벌였던 장소인 것 같아요. 오케이? 요 장소인 것 같고, 그리고 CP0 메달 이벤트와 그리고 다이아 120개에 대한 네 이벤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루피타루가 1스킬은 아마 1, 2스킬 중에 하나겠지. 하나는 어쨌든 엘리펀트건일 것 같아요. 근데 폐기가 걸려있는, 무장색 폐기가 걸려있는 엘리펀트건이냐 아니면 그냥 엘리펀트건이냐, 뭐 요런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첫 번째 뭐 아까 루보루보? 아무튼 그런 거 있죠. 지금 루피가 와노쿠니에서 익힌 기술이 레일리가 요 기술이거든요. 레일리가 이렇게 막 되게 큰 짐승들이 딱 왔을 때 손만 이렇게 딱 뻗으면 크게 접촉하지 않고도 걔네들이 바로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기술을 루피가 효고르 선생한테 배우잖아요. 퀸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막 도둑들이랑 도적들이랑 싸울 때 그 기술을 연마하거든요. 아마 그 기술이 여기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 류온과 그럴 거야. 그래서 스탬피드 루피보다는 좋을 것 같으나 인연 후 루피랑은 조금 어중간하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봤을 때 아까 상디가 말한 그 딱 뻗어갖고 류 뭐 요거하고 그리고 그 엘리펀트건 한 요 정도 두 가지 스킬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월 22일에 우리 원바로 업데이트 놓치지 말고 우리 만나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